안녕하십니까, 신현욱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1년에 2만 명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출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또 신천지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런 경고 문구를 다 붙이고, 또 교회에서 지금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경계하고 또 주의하라고 목사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리 경계심은 아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피해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신천지를 알고 있고 막연하게 신천지가 이단이다, 또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뭐 조심해야 될 그런 집단이다, 이런 원론적인 것은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또 분명한,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천지와의 영적 싸움에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신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신천지 예방특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신천지 포교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를 분별하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면 요령이고 또 지혜라면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신천지와 영적 전쟁에서 좀 힘을 얻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과의 싸움에서 유다서 권고하시는 그 말씀,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더욱 실감이 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도 다 힘써 싸우기 위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힘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꼭 요긴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교리가 조금 정통 교리, 또 근본 교리에서 이탈돼서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통 교회와 우리는 오직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만, 신천지는 다소 어떤 교리의 어떤 근소한 차이, 뭐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그래서 이건 뭐 이단이라는 표현을 신천지에는 저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 또는 사교 집단, 컬트 쪽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해서 저는 꼭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이비 교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이비 교주. 그래서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교주는 보시는 것처럼 1931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해서 이단들만을 전전합니다. 한 20여 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 신앙한 그런 이력들이 없고, 사이비 종교 집단, 아주 그것도 극단적인 어떤 교주형 교회들을 전전하면서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 그 수법들을 그대로 다 카피하고 또는 혼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운 대로 또 본인이 교주가 돼서 현재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을 전전하다 1980년 3월 14일 신천지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비 교주들, 그러니까 선배 교주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답습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물림되는 거죠. 이전 것이 또 다시 울려지고 또 되물림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류가 형성이 되고 분파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그 가운데 이제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또 성행하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교주들이 다 서로 상호 벤치마킹을 합니다. 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뭐 특별한 계시를 자랑하고 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지 우물 밖을 나와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교주는 백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백마를 타고 그래서 다른 말 탄 교주가 없어요.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우 유사한 교리 또 유사한 행태 그리고 유사한 조직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물 밖을 나와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눈을 못 뜨는 이유가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물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우물 안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태평양 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 그러니까 이단이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신천지 교세를 잠시 보면 교인 수가 1980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에 들어서 소위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무료 신학원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90년대 신천지가 이제 새로운 포교 전략으로 무료 성경 신학원을 시작하면서부터 또 이제 포교 전략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때부터 10년 동안에 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는 만 명. 그러다 이제 99년이 넘어서면서 또 신천지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 신학원 하면 거기 신천지야 하고 이제 다 알려지니까 이제 또 포교가 또 장벽에 부딪히면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은 게 뭔가 하면 바로 모략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략전도 곧 속임수 전도 전략 신분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은밀하게 신천지로 미혹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1년에 평균 만 명씩 그래서 2015년 12월 31일 말까지 해서 보고된 통계가 16만 1,8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는 1년에 평균 만 명씩이 넘어간 겁니다. 근데 16만 1,800명인데 이제 벌써 올해 벌써 한 4월 5월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평균 2,000명씩 그리고 지금 현재 추정할 때 1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청년들의 수가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 전국 CBS 방송국 앞에서 이들이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동원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그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0% 3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진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도 못 쓰고 뭐 대책을 세울 그런 필요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이상 몇몇 피해자들의 문제, 피해 가정의 문제, 몇몇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교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주의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의 포교 전략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뭘까? 첫째, 비유풀이 그리고 육체형생 대부분 비유풀이에 중독이 돼서 저는 그걸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잘못된 교리에 우리 보통 세뇌된다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독주에 취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계속 접하면서
그 비유풀이에 세뇌가 되고 마치 송아지 코를 깨듯이 비유풀이가 바로 콧뚜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을까 하고 다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데 그 비유풀이 두 달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천지에 빠지는 것은 교주에게 빠지는 게 아니고 교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주를 믿는 것 이전에 교리에 잡히는 겁니다. 교리.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못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에 딱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천지를 알아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육체 영생. 바로 신인합일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천지의 핵심 교리인데 신천지 14만 4천인들에게 하늘에 순교한 영 14만 4천이 임해서 합일이 되면 그들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는 영생. 그래서 이만희 교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신천지인들은 다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때가 되면 이제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래서 저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빨리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포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뒤로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영생을 하면서 지상천국, 천년왕국, 우리는 주후 2016년, 서기 2016년 이러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주후 서기 이런 걸 쓰지 않고 신천기 33년, 1984년 3월 14일 신천지가 창립이 된 그 시점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 지 벌써 3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신인합일이 돼서 영생불사가 되면 이제 세상 모든 만국을 신천지가 다 다스린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로 다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이 종주국이 되고 세상이 우뚝 솟아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실제적인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빨리 14만 천을 채워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겠다는 그 일념, 그리고 영생불사, 이제 이런 것에 결국 마치 사기를 당하듯이 그 사람들은 그런 헛된 망상을 사실로 확신하면서 모든 걸 뒤로 한 채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성경 공부의 끝은, 그들의 교리의 끝에는 이만희 교주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이만희 교주 신격화, 우상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뭐 여러 가지 칭하는 그 이름들이 많은데 이긴 자, 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리고 보혜사,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또 계시받고 책을 받아 먹은 자,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희,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뭐 성경에 하여튼 좋은 건 다 합니다. 이 이만희 교주 신격화, 우상화를 아주 최근에는 노고를 하고 있는데 그 2014년에 찬송가를 발행했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니까 보혜사 찬가라는 게 있고 또 여기 보면 이 맑은 물과 곧은 길이라는 이 찬송가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희왕,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세. 저 있을 때는 이런 찬양이 없었습니다. 근데 점차 가면서 노골화되고 그리고 아주 더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잘 아시는 그림이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패러디해서 이만희 교주와 열두 지파장, 신천지 열두 지파장이 그대로 그곳을 재현한 그런 사진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도 자기는 재림 예수는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CBS에서 방송으로도 뉴스로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CBS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CBS를 공격하는 그런 집단, 전국적인 그런 시위도 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신천지 내부에서 접할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조심스럽죠. 이것보다도 뭐 더 자극적인 내용들도 CBS가 그냥 과감하게 그래 이제 계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가시같이 된 거죠. 내연녀 김남희 등장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만희 교주 자기 부인하고 그런데 내연녀 김남희라는 여자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내연녀랑 둘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남희입니다. 이 영상이 이제 CBS에서 보도되면서 아주 큰 충격을 줬죠. 제가 볼 때 이 영상이 이만희 교주를 가장 자극했을 거라고 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같은 만유의 대주제, 절대자인 이만희 교주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 누가 그 지존하신 그 옥체에 이렇게 엉덩이를 더구나. 그런데 저 김남희 내연녀가 이렇게 엉덩이를 두드리는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보도되면서 아주 내부에서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 김남희 혼인 결혼, 영적 혼인, 영적 결혼. 근데 이런 것들이 이만희 교주 사후에 김남희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으로서 뭔가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혼 결혼, 옛날 통일교를 거의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제 더 노골화된 게 지난 전국 12지파가 다 모였을 때 나타났던 바로 만민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 김남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사후 김남희가 이제 후계자로 이제 드러내기 위한 이제 사전 포석으로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금씩 노골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2013년 이만희 교주 사진입니다. 신천지의 집회 때에 나타날 때는 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뭐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연출돼 나타나지만 실상은 이 모습입니다. 신천지 17만 신도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본인들은 그걸 죽을 줄 알기 때문에 후계자를 준비를 하지 안 죽는 것 같으면 후계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은 안 죽는다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걸 신천지 17만 신도들은 다 안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 사기, 영생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신천지 포교법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다른 이단과 차별화된 게 신천지가 어떤 면에서 다르냐. 뭐 교리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일 상이한 것은 포교 방법이 이전에 저희들이 겪어왔던 또 접해왔던 다른 여타 이단들과의 포교 방법에서 사뭇 다르다. 이게 다른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포교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신분을 대부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신천지가 아니라고 감추고 또 감추고 마태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이 그러니까 이리가 이리 오면 우리가 좀 조심을 더 할 텐데 뭐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이게 양인지 이리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포교법을 뭐라고 부르냐 신천지에서는 모략전도 그럽니다. 모략전도. 그래서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모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마치 성경적인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포교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를 통해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런 다음에 토스 넘기고 두 단계 세 단계를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경 공부로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또 위장교회라는 이런 곳으로 성도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그곳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가지. 요즘 신천지인 줄 알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은 더없이 고조되어 있다니까요. 최고 수준에 와 있다고요. 다 신천지는 막 예민한데 그런데 정작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하지, 알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뭔가 하면 빨리 신천지를 눈치채는 겁니다. 신천지구나, 여기가 이 사람이 신천지인이구나, 이거를 눈치채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라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예민해지고 아는 만큼 민감해지는데, 그게 잘 모르다 보니까 둔감해서 감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그래서 거짓과 속임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아주 뭐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양의 옷을 입은 일이요, 또 천사같이 가장해서 접근하니까.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계획적이고, 그리고 교묘하게 팀이 짜여져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문지. 근데 특히 젊은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설문지에 다 빠집니다. 서울 같으면 특히 홍대 앞, 신촌, 뭐 종로, 용산, 대학가 앞에 주로. 그래서 진을 치고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설문엔 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길에서, 노방에서,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는 설문에만 응하지 않아도 피해의 7, 80%를 일시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설문을 가서 응해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건 사전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위장 행사들, 뭐 문화 강좌라든가 문화센터, 재능 기부, 이런 봉사 단체, 그래서 각종 위장 단체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위장 상담을 통한 미혹. 처음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요즘 거부감이 있죠. 누가 요즘 같은 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그러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대부분 다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걸 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게 제일 많이 등장되는, 써먹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 그리고 위장 상담, 미술 치료, 그림 치료, 심리 테스트, 도형 분석, 뭐 그림 치료 하면서 상담을 매개로 해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돌아가는, 이게 가장 많이 유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장 문화센터, 특히 주부들. 주부들은 대부분 다 위장 문화센터 이런 걸 많이 신천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강좌 또는 문화센터, 어학 강좌, 건강 강좌, 뭐 이침, 또 악기들, POP, 또 뭐 오카리나, 네일 아트, 다양한 이런 문화 생활을 이용해서, 그래서 문화 강좌로 유도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 공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나 결론은 신천지는 반드시 성경 공부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신천지로 들어가는 루트가 딱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 전도하는 것과 달리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신천지에 미혹되는 단계는 복음방, 센터, 그리고 수료 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교회 와도 되고 주일날 예배 때도 뭐 아무나 출입이 자유로운데, 신천지 교회는 지문인식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인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리 출석을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카드가 나오고 지문인식이 가능하냐? 바로 복음방에서 한두 달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 공부를 마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만희 교주를 이제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고, 신천지를 믿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각서 쓰고, 교적부 쓰고, 이런 조건들을 딱 구비가 되면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료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천지 신학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마친 사람만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신천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보셨잖아요. 만이 왕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가서 접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누가 적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숙성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짜를 데려다 놓을 수가 없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고. 그래서 숙성 과정이 뭐냐. 1단계 복음방, 2단계 센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그리고 거부감 없게 해서 이제 신천지로 데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방 센터 수료 입교. 그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신천지 안 들어가는 방법도 단순하죠. 간단하죠. 뭐냐. 우리 교회 밖에서 또 신천지 교회도 아닌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면 검증되지 아니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으니까 복음방 센터 또 위장교회 센터.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복음방을 통해서 센터로 가든 위장교회를 통해서 센터로 가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뭐냐? 관문이 센터예요.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 신천지 교회 가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신천지를 걸러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지만 혹시 사람한테 또 속아서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사람과 인간관계 때문에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았다 하더라도 복음방에 들어가서 걸러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또 거기서도 속아도 센터 가면서 또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것만 어쨌든 눈치를 채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나를 뭐 어디로 데려가자 하고 상담사를 소개시켜준다 하고 선교사를 소개시켜준다 하면서 교회 몰래 가족들 몰래 교우들 몰래 어디 가자고 공부하러 가자고 이렇게 이런 행태 또 이런 어떤 행동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 이런 사람이 신천지다. 또 하나는 이런 걸 가르치면 신천지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런 곳이 신천지다. 그래, 신천지 공부하는 장소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신천지 식별 요령입니다. 바로 한눈에 쉽게 신천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이 케이스는 이거겠죠. 이런 말하면 신천지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말하면 신천지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좋아하겠죠. 일주일에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을 6개월 정도를 빠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강해야 되고 시간도 놔야 되고 뭐 또 갈급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조건을 갖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감자 고구마 우리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찔러보면 알듯이 이 사람들은 한마디 툭 던져보면 그 반응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씀에 갈급해 있구나 말씀에 관심이 많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말을 뭐라 그러냐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라고 가르치거든요. 신천지는 그리고 창세기 1장 자체를 비유로 보는 거예요. 2장 3장도 에덴의 사건도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네. 3장의 뱀은 진짜 뱀일까? 그 사람들은 뱀이 비유한 뱀, 악령이 들어간 사람 이렇게 배우니까. 그리고 마태 24장에 기근, 지진, 또 난리가 진짜 육적인 기근일까?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진짜 구름일까? 나팔 분다는데 진짜 나팔일까?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데 진짜 육적인 여자일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톡하고 던지면서 떠보는 거죠. 그 사람을. 그리고 말세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해달별은 진짜 하늘의 해달별일까? 또 마태 24장의 1022장의 천국 혼인잔치 비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데 진짜 나의 소? 살찐 짐승, 진짜 짐승, 소나 짐승일까? 신천지는 비유한 소는 목자 이렇게 푸니까. 그리고 마태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기름이 뭐고 등이 뭐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아요 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반응을 보면서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적합자,
또 부적합자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걸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겁니다. 평소 우리 신앙하면서 자주 접했던 것이 아닌 생소한 내용을 누가 들고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빠지고 대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 일단 이상하다, 수상하다, 혹시 이렇게 경계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방이라는 이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 당위성, 호기심을 유발하고 좀 혹할 만한 것들을 딱 꺼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단계가 바로 이 복음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에 들어가면 비유풀이를 주로 배웁니다. 비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씨, 밭, 나무, 새, 물, 샘, 강, 그릇, 저울, 지팡이, 불, 향로, 가마, 솥, 남비 막 이런 것들. 대부분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짐승의 머리, 뿔, 꼬리, 또 인, 산, 표 이런 내용들을 몇 장 몇 절 성경을 다 인용해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낱말뜻 풀이하듯이 이렇게 비유를 배웁니다. 이 비유를 두 달 딱 배우고 나면 세뇌가 돼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유 다 배우고 나면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그들이 스스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콧뚜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풀이는 마치 송아지 코를 꿰는 콧뚜레 같다. 그래서 딱 꿰어지면 벗어나기가 어렵듯이 이런 그림을 가르치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가르치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그림들, 영계와 육계에서의 선악 구분,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또 밭의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비유한 밭은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걸 뭐라고 하냐? 추수.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곡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신앙의 3요소 지, 신, 행. 그리고 비유한 나무, 씨, 밭, 나무, 새. 그래서 나무는 목자다, 나무는 하나의 조직이다, 나라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는 한마디로 생명나무 조직이 되는 거고 이만희가 생명나무가 되겠고 그리고 그 열두 가지는 열두 지파가 될 거고 거기에 붙어있는 열매 잎사귀가 신천지 교인들이 되겠죠. 우리 모든 정통교회는 뭐가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조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분하고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천지는 구약, 신약, 계시록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이 둘이니까 시대가 세 시대죠. 우리는 기준이 오직 예수니까 구약, 신약, 신천지는 예수님, 이만희 기둥이 둘이니까 시대가 구약, 신약, 계시록 구약, 초림, 재림 이렇게 해서 세 시대 이걸 삼시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비유, 비밀을 비유로 봉함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풀이로 대부분 성도들이 미혹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의 특징,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해요. 그들은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한다는 거, 천사같이 정말 잘합니다. 연기를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 천국 탤런트, 또 하늘의 연극배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연극배우. 그리고 주일에는 주로 정장을 입습니다. 왜? 흰물이니까 위 옷은 대부분 흰 브라우스 여성들은. 그리고 하의는 대부분 검은색. 그리고 교회 갈 때 귀걸이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짙은 화장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천지는 시온, 정통교회는 바벨론. 그리고 목사님들을 개, 돼지, 또 우상, 짐승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해서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면 목회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안수는 짐승의 표라고 해석해서 안수 받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 찬양, 믿음보다는 성경 공부나 지식을 강조하죠.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지식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공부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런 앱을 깔고 있으면 신천지로 의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천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기들이 또 만들어낸 그런 앱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 신천지 공부는 한글 개역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 한글 개역 성경. 또 필기 도구를 집에 가져갔다가 노트 같은 걸 집에 가져갔다가 부모님한테 들키고
남편에게 들키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는 집에 노트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사물 안에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볼까 무척 경계합니다. 인터넷은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누구에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철저히 입단속.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구절을 찾아서 쭉 연결하는 식의 성경 공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게 왜곡된지도 모르고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속고 있는 거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생소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내용이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거. 그중에 계시록 같은 게 그래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칠판을 사용하는데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리고 숙제가 있고 정기적으로 시험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려니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청년, 대학생들. 젊을수록 좋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곳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런 곳이 신천지다 이겁니다. 이런 곳이 신천지다. 그 특징을 알면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오전반, 저녁반. 오전에 10시쯤, 저녁 7시쯤 두 번, 두 타임, 두 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장소의 특징이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간판이 없는데 들어가면 입구에만 조그마한 간판을 붙여놨다는 거. 그리고 대형 분필을 사용하는 칠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 교실이나 강의실 같은 분위기. 딱 느낌이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교 교실 같아요. 그리고 옆자궁은 반드시 신천지입니다. 일명 잎사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삼엄하고 그리고 서로 학생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을 금하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를 판매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도록 하고 간혹 신천지 피해자들이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할 때 막 시위를 해요. 이곳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입니다. 라고 시위할 때는 아 여기가 신천지구나라고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신천지 교육 장소 실제적으로 보시면 위장 문화센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만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내부에 이런 방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로뎀나무라든가 또는 뭐 해피트리, 소망트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 위장된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운영을 합니다. 여기 카페형 복음방입니다. 노래방같이 방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방마다 소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기 카페형 복음방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보시면 센터가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죠. 센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학교 교실같이 생겼죠? 그리고 옆에 짝꿍은 100% 신천지. 예방수칙과 대응 방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빠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신앙,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의 신앙. 그리고 가족들 모르게, 교회 모르게, 또 목회자 모르게 하는 성경 공부는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왜? 바른 성경 공부라면 몰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 공부가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그걸 몰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신천지밖에 없다. 그리고 신고정신 투철. 조금이라도 선교사를 소개한다, 상담사를 소개한다 이럴 경우에 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수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못 만나게 하겠어요? 그리고 왜 말을 못하게 하겠어요? 이상하지.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다 빨리 알려야 된다. 교회 차원의 대응 방안, 바른 복음과 바른 성경 공부, 바른 교리 교육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이단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 되고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신천지에 혹 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나 새신자가 올 경우에 전 교회가 어디서 신앙을 했었는지 그리고 현재 사는 곳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몰래 성경 공부를 유도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시킨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신천지와 상관없이 어떤 교회에서 이만희 교주 죽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법을 좀 강화된 법이 좀 제정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갈등과 그리고 분란과 분쟁을 신천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없는 분쟁과 없는 갈등도 조장을 하는데 시끄럽다 이럴 때는 뭐 더없이 좋은 기회죠.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평안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신천지의 피해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은 신천지 아니냐고 절대 본인에게 물어볼 것 물어보지 말 것. 신천지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당사자한테.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온다는 생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만 이루어지면 대부분 다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합니다.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보 공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추수꾼으로 적발돼서 나갔다. 그럼 옆 교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서로 그 지역별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꾼 적발 시에는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출교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반드시 전문 상담소에 검증을 거쳐서 출교를 시키든 회심을 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도를 하든 전문 상담소에 진단 후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난치 뭐 병이라고 비유한다면 난치병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 불치병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소와 잘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꼭 좀 포기하지 않고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 또 가족들 배우자들 꼭 빼낼 수 있도록 좀 힘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위치 정보 이런 것도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 들어오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깨어 계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